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자 조장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삶의 현장 모든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들립니다.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간 훈련을 받으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절대, 절대, 절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는 뭐냐? 오직 예수만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역자, 우리 조장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행복한 이렇게 제자로, 사역자로 또 오직 예수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나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잘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뭐가 잘안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냐? 우리 안에 환경들을 통하여서 눈만 뜨고 일어나는 환경들을 통하여서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또 우리 안에 내 자신 속에서의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들을 통하여서 또 여기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창세기 3장 영적 DNA 잘못된 틀 누구나 다 있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또내 자신 속에서의 또 보여지는 것또내 자녀와 우리 가정 안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올무, 함정의 것들이 늘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데 방해하고 또 행복한 사역자가 되어지는데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싸움이냐?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 세 번째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 영적 이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직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현장 안에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되어지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이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불신앙의 틀들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틀, 불신앙의 틀들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기준의 틀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또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뭔가를 위해서 행복함을 찾고 그리고 뭔가를 나에게서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해답, 완전한 행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의 틀, 생각의 틀, 불안과 염려와 엄습해 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으로 우리가 싸워 승리하여서 하나님 맡겨준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차례 예배 끝나고 금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차를 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지역의 한 집사님이 너무나도 설레고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 이렇게 눈물을 글썽글썽하는 그 목소리로,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함을 목사님과 함께 소통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홈 할 때 포럼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2주 동안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절대 제자로서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집사님께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점집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있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또 낙심되고 지금 교회 안 나가지만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이렇게 낙심자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어떠한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또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축복을 나누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함께 하신 것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가져갔던 주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강단 말씀, 그리고 자기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이렇게 주고 왔었다고 포럼을 했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좀 어려운데 그래도 언니가 그때 해준 말씀 기억하고 너무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전화가 와서 또 이렇게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눴다고 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매를 위하여서 연락 왔으면 좋겠다라고 만나고 이후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어도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저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인 여러분들이 행복한데 뭘로 행복할 건가? 무엇으로 행복할 건가? 이미 답이 났죠? 결론부터 딱 말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삶 오늘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야 그 행복함이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의 각인이 되어져야 세상에 그 어떠한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완전한 행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소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예정 받아서 예정된 자요. 그러면서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에 하나님은 반석을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하고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과 가득 차 있어야 되냐?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단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있어야 되냐? 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 책임, 완전 보장, 완벽한 인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혼까지 완벽하게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이 주는 그 행복,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장 찍듯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불신앙의 틀 안에, 우리의 염려 체질 안에, 우리가 늘 겪을 때 오는 문제와 환경들 속에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고 빼앗기지 않냐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사명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실천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각인시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켰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확증시켰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실수와 환경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러면서 시편 107편 9절 뭐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느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조그마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자꾸자꾸 망할 것 같고 만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왜 잘 안 되어지나, 말씀의 강의 속에 우리의 생각의 틀을, 우리의 염려의 불신앙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고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 그래서 행복자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뺏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자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문제 속에 각인하고 내 영혼 속에 각인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장 7절에 염려 아웃시켜라.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자도 있죠. 염려 아웃.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적인 보디가드, 영적인 보디가드,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섬기는 종, 천사를 보내사 섬기는 영, 구원받을 상속자인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보디가드를 보내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마만큼의 계속해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늘 불안의 틀, 염려의 틀 가운데 우리가 근심하며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영원한 거처.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기 위하여서 막 청약을 넣고 거기에 따라서 막 힘쓰고 애써서 막 이렇게 그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부어 넣으면서 힘들고 애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까지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믿고 또 각인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사역자,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살아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길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또 물질 중심에 성공 중심에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지는 흑암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행복한 사역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 있는 행복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냐? 작은 캠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작은 캠프. 어떤 게 작은 캠프이냐? 여러분 자신 속에 날마다 나와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 가문 안에, 또 내가 가는 지역,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부터 매일 캠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캠프. 매일 캠프. 매일 캠프. 어떻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여자의 우선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하는 희생제물인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이렇게 가정예배를 이렇게 월요일에 이렇게 막 드리면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또 미묘한 또 우리의 감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미묘한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벽들, 또 사역 안에 보이지 않는 벽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벽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뺏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뺏어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뺏어가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혈기와 낙심과 불안함과 또 이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의 어린 양의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내 심령과 내 영혼 속에 또 우리 각자 각자의 우리 지역에 우리 경기 이대교구에 하나님 그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캠프를 했어요. 기도의 캠프. 문제와 보여지는 환경 속에 가야 될 현장 속에 또 만나지는 그 현장 속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잡고 있고 누르고 있었던 이게요 싹 걷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평안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을 보여주더라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속에서 내가 먼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받는 그게 또 느껴지면서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자신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구역 속에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산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나의 한계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캠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캠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가 누군지 아냐 너의 직분의 캠프를 한번 해봐라 직분의 캠프 우리 안에서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거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일하는 자다. 여러분들은 직분을
맡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직분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직분을 할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내가 은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가? 내 기분과 내 환경에 탓하면서 내가 되어지는 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서 하는가?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절대 제자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단락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때때로는 베드로처럼 조금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을 받으면 아 뭐든지 할 것 같다라고 막 하면서 문제와 사건 속에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부인하기도 하고 또 나 등기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을 상기도하면서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밑바닥 심령 속에서는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는 것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직분을 맡아놓고도 불구하고 부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 또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그냥 지나가지만 우리의 모습들이 열두 제자들 속에서 있는 도마처럼 의심하기도 하고 증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증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도 했다가 또 그러면서 어떤 것을 또 느꼈냐면 하나님 야고부처럼 우리가 순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시간의 순교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나에게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지역 안에서 현장 안에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여서 필요하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경기 이대교구의 정말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직분 맡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볼 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에 순종하면서 나왔어요. 순종할 때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 나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한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족한데 감사함으로 어쩔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안 하고 싶은데 지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나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몇 살에 사명 끝나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한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택정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직분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지역 안에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을 세워나가며 재앙과 흑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런 현장 속에 우리의 직장을 주시고 현장을 주셔서 밟는 것마다 내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들은 직분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캠프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래했다. 나 늙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늘 39세에 영적인 힘과 또 그리고 체력적인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구원의 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래서 오늘 캠프, 하나님 직분 캠프 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의 날로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직의 기도, 오직의 전도 속에서 살아가는 작은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택정받은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니다, 너는 살아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많은 사람들을 창세기 3장 가운데 죽어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는 그 현장 속에 너는 살릴 사람이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냐,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왜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영원까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 아는 그 지식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의 보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창가에서 악동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바위가 하나가 보였어요. 바위 하나가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아, 이 바위 뒤틀에서 이렇게 서 있는 큰 바위를 보았는데 반 틈은 땅 속에 묻어 있고 반 틈은 이렇게 위에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볼 때는 거추장스럽고 이 바위가
걸림돌이었지만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 이 바위를 통하여서 다비드 다윗상을 다윗을 조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자. 그러면서 이 바위를 가지고 막 조각을 하고 이렇게 며칠이 걸려서 계속해서 했는데 인생 최고의 작품 나왔죠. 바로 다비드상. 한마디로 말하면 전문가의 손에 그 바위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걸림돌이고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미켈란젤로의 손에 의하여서 미켈란젤로의 생각과 그의 것을 통하여서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 가운데 영원히 지옥 형벌에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작품, 여러분의 직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이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는 인생이 걸작품이고 가정이 걸작품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현장이 여러분들의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어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출애굽하는 그 축복들 안에 쓰임받았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졌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걸작품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살았습니다. 쓸모없던 우리가, 별별 일 없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잡혀서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절대 제자로 부름받아서 증거하는 인생 최고의 서밋 작품이 되어지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감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뭐 하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의 캠프 속에서 중요한 게 바로 결론은 미션입니다. 보이는 캠프를 해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습관과 체질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입으로도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보이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캠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자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대로 또 느낀 대로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사역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각인시키고 보여줘야 되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다윗을 사실적으로 참 좋아도 하긴데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바로 이렇게 쓰임 받 이렇게 왕으로 채택이 되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증거들이 보여졌는데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대장군이 되고 사위가 되고 난 이후부터 오히려 광야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쫓겨당하고 막 이렇게 아픔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되어졌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으로서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었을 때 왕으로 해야 되는데 쫓겨다니면서 모아졌던 사람들이 무엇이냐? 바로 환난당한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 모든 자가 모여졌고요. 그리고 빚진 모든 자, 하나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시달려서 사람들이 막 빚을 진 모든 자, 이런 모든 자들이 다윗 옆에 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음에 온통한 자, 마음에 온통한 자들이 다윗 옆에 모여 있었어요. 다윗 옆에 모여 있어서 다윗과 함께하면서 나아갔는데 다윗은 이들 앞에서 무엇을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증인인 것을 보여주는 캠프를 합니다. 다윗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영혼의 쓰라림 속에 있는 마음이 온통한 자, 환경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자,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나의 이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단하고 추진하는 그걸 보여주는 캠프. 나의 지금 환경이 사울이 3천 명씩이 막 나를 잡으러 오려고 하지만 시글락이라는 이곳에 어려움이 당하고 있을 때, 블레셋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나아가라. 그러자 이 사람들이 말을 하죠.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자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또 말을 할 때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틀을 바꿔주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음으로 나아가서 블레셋에 물리치고 승리하고,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왔을 때 이 다윗에게 뭐 하느냐? 바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 3천명을 가지고 엔게디 광야에 와서 굴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사람들을 죽입시다,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치는 것을 금하시니까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람들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빨리 사울을 멸하고 빨리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아 이거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면서 조급함으로 상처 입은 자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뭐 하냐? 하나님이 금하시니 하지 않겠다. 또 아비새가 오늘 당신의 원수가 당신의 손에 하나님이 넘겼다 이렇게 또 말했을 때 빨리 죽이자라고 할 때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것을 치지 않겠다, 이들의 생각의 틀, 이들의 환경의 틀, 이들의 틀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인도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왕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안에 살아간 다윗을 통하여서 이들에게도 시작들이 되어주고 올바른 복음의 틀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마지막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3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복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사람. 여기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라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로 행복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행복자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되어 있는 그 증인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날마다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날마다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 속에서 누리면서 증인의 삶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자가 되게 하시고 이 행복을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것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하나님 복음의 각인 하나님의 말씀의 각인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전도의 캠프 속에서 하나님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제자의 응답 속에 절대의 제자를 양육하며 절대의 제자와의 만남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